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자,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2차 전지, 전기차 뭐 이쪽 이야기를 여러분과 또 나누게 됐네요. 워낙 이제 앞으로 성장성이 어쨌든 뭐 열려있는, 그리고 반드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산업 아니겠습니까? 네. 대신 여기서 또 어떤 회사들을 어떻게 잘 고르는 게, 언제 고르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은 좀 잘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요, 현대차증권의 강동진 책임연구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아, 딱 느낌이 자동차 엄청 좋아하실 느낌이 납니다. 네. 참고로 이렇게 자동차 자체를 아주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아, 네, 하여튼 열심히. 아, 차를 좋아하셔야죠. 저는 자율주행차가 빨리 나오기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운전하기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전 자율주행차가 너무 기대가 되는 게, 네, 운전하는 시간이 아깝잖아요. 너무 아깝죠. 네, 자율주행의 네, 가장 중요한 이제 메리트는 저한테 시간을 벌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 시간 동안. 네. 네.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는 저는 자동차 거기서 나온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뭐 네. 하시려고요 그 시간에? 그 시간에 뭐 TV라도 보니 3프로를 보던가 열심히. 그렇죠. 좀 그런데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뭐 그 시간에 약간 네, 업무를 본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좀 쉰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여자친구가 있다면 더 좋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군요. 일단 와이프가 있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있으면 좀 뭐 힘들고요. 네. 그러니까 다른 분들 얘기입니다. 네네네. 네. 예. 아, 굉장히 거부감이 크시네요 그 얘기에 대해서는. 예, 방송이니까요. 아,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그러면 네, 자, 그렇게 접고요. 2차 전지 오늘 이제 얘기를 해주실 텐데, 결국 뭐 전기차와 같이 또 설명해 주실 부분이 많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전기차 판매량 뭐 이런 것들부터 한번 데이터 보고 넘어갑니까? 네, 전기차 판매량을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 내년의 전망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네, 내년에 이제 좀 주요하게 바라봐야 될 이슈들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11월 달까지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보면은 그 누적으로 전기차 판매가 한 540만 대 가까이 좀 팔린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연초에 올해 연간 전망을 할 때 올해 시장 한 500만 대 정도로 전망을 했었거든요. 2021년? 네네, 맞습니다. 네. 현대 기아차의 예상 판매량이 올해 500만 대였습니까? 아니요, 전체 전기차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전체 전기차 시장을 말씀드립니다. 아, 전체? 네, 전체 전기차 시장이 500만 대? 네네네. 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작년에 320만 대 정도 팔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생각보다 네, 600만 대를 팔면 거의 100% 가까이 성장을 한 시장이 돼버렸습니다. 생각보다 좀 서프라이즈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네. 어디서 이렇게 서프라이즈가 났냐라고 보면은 첫 번째는 좀 중국인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이 작년에 한 120만 대를 좀 못 팔았는데 110만 대 정도를 팔았는데 11월 달까지 지금 누적으로 한 250만 대 정도를 팔았거든요. 월간 단위로 거의 40만 대 가까운 숫자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상당히 MOM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전 세계에서 팔린 게 올해 600만 대인데 네네네, 그중에 전 중국이 절반 가까이. 아, 그래요? 네네네. 중국이 진짜 크군요 시장이. 지금 거의 전기차 시장의 서프라이즈를 중국에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CATL이.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네. CATL이 뭐 당연히 앞서 나갈 수밖에 없고 네, 글로벌 점유율에서도 이제 LFP 배터리들이 당연히 네, 높아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이제 안방이니까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성장률이 좀 낮아져 있는데 아마 하반기로 가면서 반도체 부족 관련된 이슈들을 좀 많이 겪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제 2차 전지 업체들도 3분기, 4분기 넘어오면서 그 배터리 관련된 쪽에 자동차 배터리 관련된 쪽들에 손들이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하지만 이제 내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상반기에 완화가 되면은 내년에 유럽도 당연히 지금 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전 세계 판매량은 2021년 올해 600만 대 이상. 그럼 내년은 대략 어느 정도로 혹시 예상이 되나요? 저희가 보기엔 거의 1000만 대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1000만 대. 네, 네, 네.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중국
공업협회에서 나온 그 전망을 보면은 내년에 중국이 500만 대를 팔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중국이 한 절반 정도를 지금 팔고 있는 상황이고 네. 내년에 다크호스는 역시 미국이 되겠죠. 예. 아, 네. 미국이라는 뭐 시장이 지금까지 전기차에 거의 불모지와 다름없었던 시장인데 약간 지금 조 맨친 후보가 반대를 하면서 살짝 지금 브레이크가 걸려 있긴 한데 그 빌드백 배럴 법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은 굉장히 강력한 보조금이 풀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내년에 이제 전기차 수요에 좀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은 네. 그래서 이제 미국도 이제 좀 시장을 캐치업하기 시작한다라고 보면은 저희가 보기에는 내년에 이제 천만 대 얘기가 나오게 될 것 같고요. 뭐 적어도 한 8,900만 대 정도를 판다고 하더라도 네. 글로벌 판매량 기준으로 봤을 때 신차 판매에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첫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기차를 팔 준비들은 저 미국 회사들이 지금 다 돼 있습니까 내년에? 왜냐하면 만약에 보조금 막 뿌려서 많이 팔리긴 해놨는데 알고 보니까 제대로 된 전기차 브랜드가 뭐 테슬라밖에 없다 이러면 테슬라 몰아주기 아니에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죠. 네, GM이라든지 아니면 뭐 포드 이런 데서도 내년 초부터 계속 뭐 전기차가 쭉쭉 나옵니까? 그렇죠. 내년에 이제 GM 포드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폭스바겐의 미국 그 공장까지 돌아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국내 업체들이 그쪽에 다 지금 조인트 벤처를 배터리 조인트 벤처를 설치를 했고 설립을 했고 네. 내년 이제 2분기 말 정도부터는 대부분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GMC 허머 같은 이제 그 차들은 이미 좀 딜리버리가 좀 시작이 된 것 같고요. 아, 그래요? 그다음에 내년 하반기부터는 미국의 이제 F-150 라이트닝 이제 포드의 자동차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ID4 같은 이제 폭스바겐의 자동차들 이런 것들이 줄줄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네네. 그 법안이 통과가 돼서 굉장히 강력한 보조금이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높낮이가 좀 결정될 정도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자료도 있습니까? 네. 그래서 요즘에 좀 굉장히 좀 재밌게 보고 있는 데이터가 이건데요. 네. 그 전기차 신차 판매에 한 20% 넘게가 이제 중국과 유럽에서는 전기차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반도체 부족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자동차 판매 시장을 보면은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지금 20% 이상 약 30% 가까이 YY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전기차는 이 앞에 잠깐 보셨듯이 적어도 40% 이쪽에서는 100%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분모는 작아지고 분자는 커지면서 이 침투율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오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들의 교체가 굉장히 빨라질 것 같은데 네. 내년에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속화될 거라고 보는 이유가 일단은 고유가가 되면서 상당히 전기차의 경제성이 많이 높아져 버렸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휘발유를 이제 채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 지금 거의 한 800km 간다 치면은 10만 원 넘게 채워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충전 요금을 보면은 제일 비싼 시간대 한 300원 정도 킬로와트아워당. 그러면은 이제 그 테슬라 모델 3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가장 작은 레인지를 가는 게 스탠다드 레인지인데 네. 50kWh 배터리거든요. 네. 그럼 이제 풀리 충전을 하면은 이제 한 15,000원 정도 드는 거죠. 그러면 3만 원 정도 들면은 이제 800km를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휘발유 값이 오르면 전기차의 경제성이 높아지는데 전기요금은 안 오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 같은 경우 전기요금 오를 리가 없죠. 기본적으로는 어차피 태양광 패널에서 나오는 것들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연계된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계속적으로 전기차의 경제성 이런 것들이 높아질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우연치 않게도 요소수 사태라는 걸 겪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만 겪은 게 아니라 유럽 같은 경우도 다 겪었는데 이게 디젤 차들의 감가상각을 좀 빨리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사태가 나오고 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는 아니지만 수소차를 상용화시키는 시점을 상용차를 수소 자동차로 시키는 시점을 기존에 2028년을 얘기하고 있다가 2025년으로 당겼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서 더더욱이나 전기차로 가는 길이 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전기차로 가는 거야 이제 우리가 예정은 거의 다 돼 있었던 거지만 이제 그 속도가 이제 점점 더 빨라진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네네. 그때 우리 배터리 3사들은 워낙 이제 잘 만드는 고품질의 배터리들을 잘 만드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생각보다 시장은 계속해서 그 CATL 거
조금 저렴해 보이는 그 친구로 채택을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아,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도 이거 안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희도 이미 네. 9월 달에 리포트를 썼고 CATL이나 이런 쪽에서 만들고 있는 LFP 배터리가 네. 생각보다 괜찮을 거다. 그리고 잘 팔릴 거다라는 비유를 내놨고. 거기 인산철 배터리라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리튬 네. 인산철 배터리죠. 그거에 네. 대해서도 간단히 좀 준비를 해왔고요. 네. 이게 저희가 보기엔 국내 업체들도 좀 대응을 하게 될 거고 대응하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약간은 좀 우리나라 업체들이 약간 어떻게 보면 LFP로 들어가면 후발주자가 되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미중 간에 그렇게 편한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신장산 제품에 대해서 수입 금지하는 법안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런 이제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 신장 위구르 이쪽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아예 안 사겠다는 거죠. 제품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제품을 가지고 만들어서 반제품을 활용해서 만든 제품까지도 그래요. 이권 문제 등 네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올해 3% 나오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태양광 시장이 그거에 영향을 많이 받을 거고 그걸 기회로 인해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뭐 조만간에 좀 뭐 올해 OCI 뭐 실적 주가 좋았고요. 네. 우리나라 업체들이 좀 굉장히 마켓쇼를 잃어가고 있었는데 도약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것들이 배터리 업체, 배터리 산업에서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로서도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중국 업체들이 미국에다가 현지 공장을 짓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얼마 전에 이제 얘기가 있었지만 애플이 네. 이제 애플카를 만들기 위해서 CATL이나 BYD한테 지금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갈 공장을 미국 현지에다 좀 지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약간 난감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게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자동차 업체들도 중국산 배터리를 쓰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에서는 아주 편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게다가 이미 미국이 중국산 배터리 팩을 수입을 할 때 네. 배터리 팩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제 그 보조금 내역에서도 보시면 그 배터리 팩 구성 요소의 50%가 미국에서 제조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는 USMCA가 이제 발효가 되기 때문에 네. 미국 내에 공장이 있는 거에 대해서 관세 혜택이 들어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현지 공장을 갖는 것이 자동차 업체들한테 무조건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포드나 포드나 GM 그래서 같이 해서 우리나라 LG나 SK 같은 경우 현지 공장을 계속적으로 짓고 있는 상황이죠. 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 LG에서 미국의 현지 3공장 얘기가 나올 거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미국 업체 중국 업체들이 미국의 현지 공장이 대응하지 않는 이상 네. 국내 업체들이 처음에 이제 경쟁력을 가지긴 어렵겠지만 경쟁력을 가져가는 데까지 시간을 벌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를 들면 미국에서도 그러면 LFP 배터리에 대해서는 그 미국의 브랜드 자동차 브랜드들도 괜찮다. 이거 이 정도면 충분히 쓸만하다라고 다들 판단을 한다는 거죠 지금. 뭐 어느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좀 네. 준비를 해봤는데 지금 이제 테슬라 모델 3 이제 가장 이제 스탠다드 레인지죠. 네. 스탠다드 레인지 기준으로 봤을 때. NCA 파나소닉 배터리를 썼을 때하고 LFP 이제 CATL 배터리를 썼을 때 비교인데요. 주행 거리 측면에서 아주 크게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네요. 왜냐하면은 그 LFP를 배터리가 이제 최근에는 그 셀투팩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기본적으로 셀 쪽에서 가질 수 있는 그 에너지 밀도의 불리함을 팩 레벨에서 지금 만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제로백이라든가 최고 가속도나 이런 것들도 큰 차이가 없고 네. 가격 면에서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그 테슬라에서는 뭐 소비자한테 선택을 할 때 파나소닉 배터리를 가져가는 것보다 CATL 배터리를 가져가면 지금 좀 더 빨리 출고를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까지 갔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폭스바겐이라든지 같은 유럽뿐만 아니라 포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LFP 배터리를 이제 엔트리 모델에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장기적으로 모든 상용차에 LFP를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나와서 이미 이름까지 만들어놨어요. 아이온 부스트 프로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네. 철 망간 X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LFP 배터리에다 망간을 첨가한 배터리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의 케미스트리 변화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채용하겠다라는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제 갈 수 있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제가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이제는 인프라가 갖춰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 충전해서 한 400km 정도는 가는 거거든요. 한 번 충전해서 400km 가는 게 인프라가 없을 때는 좀 불안하실 수 있지만 인프라가 어느 정도 충분히 갖춰진다라고 하면은 이게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는 거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통과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그 인프라 법안에도 보면은 미국 내 충전소 인프라를 굉장히 확충하겠다라는 법안이 들어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갖춰지게 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실리콘 소재나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급속 충전 부분이 좀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거리가 아주 크게 문제가 되지는 이제 않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네네네. 네. 그럼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3사도 이제 LFP를 이제 만들어야 될 상황이 된 것 같은데. 네네. 뭐 기술이 아주 부족하지는 않겠죠. 뭐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결국 핵심은 이제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중국 CATL이 만드는 것보다 혹은 뭐 그만큼이라도 싸게 만들 수 있냐. 네네. 원료도 어쨌든 중국은 다 그쪽 동네에서 다 해결이 가능한 거고 우린 다 사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아까도 말씀 초반에 말씀드렸던 얘기긴 한데 그 처음부터 우리나라 업체들이 LFP 배터리에 대해서 노하우를 가지고 중국 업체들보다 잘 만들 가능성은 저는 낮죠.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는 네. 미국 현지에서는 몇 가지로 인해서 그것들이 중국산이 바로 직접 들어오는 것이 보호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벌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엔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이제 대응을 할 필요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원재료 면인데 LFP에 들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건 리튬하고 철뿐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사실은 꼭 중국에서 수입해야 될 필요도 없고 네. 서플라이 체인에서 봤을 때 뭐 콩고에서 수입해야 될 필요도 없는 거죠. 현지에서 조달이 대부분 가능하고 네. 적어도 이제 미국과 면에 있는 남미 쪽에서도 이제 굉장히 많은 리튬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염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이제 밸류 체인이 이제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얼마 전에 연초나 이런 때쯤에 나왔지만 LG에서도 LFP 배터리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쪽에서도 LFP 배터리에 대한 네. 검토가 얘기가 나왔고 SDI 같은 경우에는 LFP 배터리보다는 약간 저가 소재로서 이제 망간 리치 배터리 쪽으로 이제 좀 대응을 한다라고 네.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뭐 결론적으로 보면은 지금 삼원계뿐만 아니라 이제 케미스트리는 네. 좀 다각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그 LFP는 그냥 저희가 그냥 대충 알기로는 그렇게 만들기 어렵지 않다고 이제 좀 들었는데 네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갖고 있는 그 메리트가 별로 없는 거는 아닌가. 그래서 다른 회사들도 얼마든지 공장 차려갖고 만들면 바로 뽑아낼 수 있는 건 혹시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만들기가 엄청 쉬운 건 아니고요. 네네네. 그것도 네. 이제 공정이나 당연히 많은 노하우가 있고 중국 업체들은 그거를 굉장히 오래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많이 네. 쌓여 있는 상태고 네. 사실 과거에 특허 이슈가 있었어요. 이게 보면은 최근에 이제 LFP 얘기가 왜 많이 나오고 있냐라고 보면은 네. 특허 종류가 있습니다. 과거에 특허 관련된 문제가 어떤 식으로 작용을 했냐면은 중국이 이제 LFP 배터리를 중국에서 만들어서 네. 중국 내수에서 쓴다라고 하면은 이 특허 관련된 비용을 받지 않는 쪽으로 좀 소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결론이 났었습니다. LFP 배터리 관련된 어떤 특허를 갖고 네네네. 예, 그걸 갖고 이제 예를 들어 중국 안에서만 쓰면 그건 돈 안 받겠다. 네네네. 이렇게 했는데 그걸 수출을 하게 되면 이제 그거에 돈을 받는 거죠. 로열티 같은 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로열티가 들어가는 거였죠. 네. 과거에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그럼 중국에서 만들거나 해서 미국으로 수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뭐 미국에 나온다 이러면 예, 미국 중국 처럼 싸게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로열티를 내야 되니까. 네네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이 이제 수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모멘텀을 이제 네네. 받게 되고 국내 업체들도 이제 LFP 배터리를 연구할 수 있는 좀 잘 만들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게 되면서 올해 갑자기 LFP 배터리 얘기가 좀 많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네네. 네. 일본에서도 이제 원전에 대한 발전을 확 줄여버리고 네, 맞습니다. 가정용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네네. 그거를 많이 하면서 우리나라의 삼성 SDI가 네네. LFP로 해가지고 네네네. ESS 장치 만들어서 일본에다가 많이 수출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거는 LFP 네네. 기술이 우리가 없는 게 아니지 않나요? 없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LFP 공정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의 우리가 갖고 있는 공정에서
아주 많은 걸 바꿔야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철이란 소재가 아무래도 수분에 좀 취약하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약간 이제 드라이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공정들을 좀 추가하거나 다른 부분을 좀 완화하면은 뭐 충분히 가능한 것 같고요. 네. 소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삼원계 쪽에서 썼던 이제 전해질이라든지 음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블레막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크게 바꾸는 건 아니고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노하우들이 네. 전혀 사용이 안 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아까 그 표에 보니까 뭐 주행거리 뭐 비슷하고 네. 가격도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면 LFP가 훨씬 무거우니까 네네네. 당연히 그냥 NCA나 NCM 쓰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NCM이나 NCA 같은 경우는 여기서 더 많이 갈 수 있는 레인지도 뽑아낼 수도 있고요. 네. 에너지 밀도나 이런 측면 제가 표를 안 갖고 왔는데 에너지 밀도라는 게 무게를 이제 고려한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팩으로 가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배터리가 셀 모듈 팩이라는 이제 단계를 거치는데 네. 중국에서 결국 이렇게 쫓아온 게 셀 모듈 팩에서 모듈을 제거한 셀 투 팩으로 가면서 에너지 밀도를 높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게가 똑같 과거 되면 굉장히 좀 더 가벼워진 거죠 말하자면 네. 또는 그래서 전체 이제 배터리 팩 내에서 셀이 좀 더 들어갈 수 있어서 에너지 거리를 더 늘어나게 네. 만들 수 있었던 이제 그런 네. 겁니다. 말하자면. 거기다가 이제 화재 위험이 좀 덜하다 보니까 게다가 화재 위험이 덜하고 또 한 가지 장점은 네.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은 충방전을 여러 번 했을 때 네. 이제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이제 뭐랄까 그 충방전 여러 번 이제 수명이 줄어들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용량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도 LFP가 좀 더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 번 충방전 했을 때 LFP가 훨씬 낫네요. 네, 이제 NCA가 NCM 같은 경우랑 다르게 네. 어떤 케미스트리의 변화를 통해서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가격을 낮출 수 있는 포텐셜이 적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야, 이 그래프로만 봐서는 맞습니다. 몇 년을 타려면 LFP가 더 나은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저희가 네. 이것들을 다 충분히 활용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 충전해서 500km 정도 400에서 500km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네. 뭐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충전한다고 하시면은 연간 한 100번 정도 충방전 하실 거거든요. 네. 그럼 10년 쓰면은 이제 뭐 한 1000번 정도 내외니까. 그러네요. 근데 그것도 사실 충분히 다 활용을 못 하고 이제 대부분 그런 거고 이런 것들보다 최근에 NCMA 같은 경우에는 뭐 사이클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좋게 나오기 때문에 이건 아주 아주 단편적인 약간 내용인데 네, 이거보다 네네. 네, 그 LFP가 물론 우리가 이제 1000번 안쪽이면 거의 이제 해결은 할 텐데 우리가 그렇죠, 네. 100% 충전한 다음에 0%까지 다 타고 충전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도 않죠. 네. 네, 그 한 100% 충전했다가 한 80 됐는데 혹시 어디 갈 때 불안하니까 나머지 20도 더 충전하고 뭐 네.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그러겠죠. 핸드폰도 사실 우리가 맨 충전하고 꽂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쩌면 생각보다 LFP가 이런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한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배터리 자동차용 배터리를 썼다가 어느 정도 시간 지나고 나서 재활용을 할 때도 이거 예를 들면 뭐 포장마차에 배터리를 쓴다든지 뭐 이렇게 할 때도 당연히 LFP는 한 3년, 5년 썼던 배터리조차도 꽤 효율이 굉장히 나오니까 그 뒤로도 괜찮은데 지금 보면 NCA나 뭐 NMC 같은 경우는 이게 한 1000번 안쪽에서 훨씬 많이 효율이 떨어지니까 네네. LFP가 그렇네요. 몰랐는데 생각보다 괜찮네요. LFP 생각보다 괜찮은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리포트에서 계속 LFP 배터리에 대해서 네. 강조를 많이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이게 뭐 1000번이라고 하지만 사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네. 뭐 한 2000사이클에서 3000사이클 정도를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네.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약간 좀 뭐 요즘의 데이터들은 네. 아닌 것 같고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네. 이제 LFP 배터리 같은 것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우리가 배터리를 재활용한다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네. 리사이클이라고 리유즈가 있지 않습니까? 네. 리사이클 측면에서는 이제 리커버리 할 수 있는 밸류가 별로 없어요. 사실 철밖에 안 들어갔고 리튬 얘는 없는데 리유즈라는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배터리 쓰고 남은 배터리들을 엮어가지고 ESS를 만든다거나 네네네네. 그런 측면에서는 LFP가 네. 좋을 수가 있죠. 그 지금 채팅창에 올라오는 거 보니까 대신 LFP는 겨울 되면 이게 아주 금방 달아 없어진다. 그 뭐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이제 그 이제 저온 성능이 이제 안 좋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맞습니다. 저온 성능이 안 좋다는 단점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전해질이나 이런 쪽에 첨가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극복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 테슬라에서 이런 걸 굉장히 잘 사용하는 게 뭐냐면 네. 테슬라 2021년 모델부터는 히트펌프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쪽을 뜨뜻하게 해줘요. 네, 히트펌프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뭐 셀에서 부족한 것들을 다른 쪽에서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LFP를 우리 업체들이 빨리 이거 좀 준비를 해야 되겠네. 저희가 보니까. 알고 있기로는 이제 LG나 SK에서도 네. 뭐 이제
충분히 연구를 하고 있는 전에 이제 알고 있기로는 야 중국은 이제 그쵸. 싼 걸로 LFP를 해서 저가 모델이나 그 시내 타고 다니는 거 이런 거나 저 골프장 카트나 쓰지 이거는 제대로 된 전기차에서는 우리 배터리 3사의 그 3원기 배터리가 이제 무조건 장악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그거와는 다른 상황이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들도 LFP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망간 리치와 같은 뭐 약간 이제 저가 소재들에 대한 개발들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그 저희가 보기엔 그래서 뭐 내년에 이제 키워드 중에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제 배터리 시장이 서프라이즈가 난다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고 중요한 건 미국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키워드는 LFP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배터리 배터리 어떤 특성으로 보면은 인프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추가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한 번 충전해서 무조건 멀리 가는 거에 대한 경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것보다는 이제 급속 충전 한번 이제 충전을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느냐 그 부분하고 이제 수명 그다음에 안전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연구들이 좀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내년부터는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급속 충전도 LFP도 잘 됩니까? 이거는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급속 충전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만 가지고 그걸 그 결정하는 건 자동차와 함께 얼마나 잘 오거나이즈 되느냐의 문제거든요. 사실 근데 급속 충전 측면에서 LFP가 아주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나온 이제 뭐 이제 독일 쪽에서 나왔던 리포트들은 또 이제 급속 충전 면에서 뭐 아주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리포트들도 있었기 때문에 테슬라 한정이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첨가제라든지 전해질 그다음 자동차에서의 어떤 그런 성능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극복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배터리 3사 아직 본격적으로 LFP 잘 생산 안 하는 것 같고 그 밑단에서 뭐 재료 같은 거나 뭐 부품 이런 거 또 잘 준비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은 별로 없나요? 그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전해질 또는 분리막 이런 것들과 아주 크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LFP도? 맞습니다. 분리막 같은 경우는 좀 달라지는데 분리막은 저희가 보통 3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습식 분리막을 쓰고 있지만 건식 분리막을 이제 사용하게 되고요. 다만 이제 습식 분리막 대비 건식 분리막이 뭐 난이도가 엄청 높은 건 아닙니다.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습식 분리막을 하는 업체들이 갑자기 건식 분리막을 뭐 못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전해질 같은 경우에도 뭐 기존에 쓰던 것들 예를 들어서 지금 전해질 잘 만들고 있는 업체들이 중국으로 이미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LFP 했던 이제 경험들을 다 갖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아 그래요. 아,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들도 빨리 죠. 뭐 3원기를 버리라는 게 아니라 빨리 이 LFP도 좀 잘 해야 되겠고 또 우리 부품 회사 소재 장비 뭐 이런 회사들도 그런 걸 잘 두 개를 같이 할 수 있는 회사들의 성장성을 좀 기대를 해봐도 맞습니다. 괜찮겠군요. 좀 다각화할 수 있는 업체들 그리고 아까 전 말씀드렸죠 수명이나 이런 거가 연관된 업체들이 소재 업체들에서는 내년에 좀 더 뭐랄까 새로운 모멘텀을 맞게 되는 업체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회사들이 괜찮은지 혹시 그 보고서 쓰셨나요? 아 소재 업체들 저희가 막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근데 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매출 중에서 뭐 중국 쪽 업체들과의 매출에 지금 나오는 업체들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이사님 배터리 우리 저 전문님께서는 배터리 쪽은 네. 별로 관심이 많지 않으신 모양입니다. 저는 워낙 자동차 배터리 쪽으로 자동차나 배터리 쪽으로 관심이 많아서 그러니까요. 네. 거의 정 박사님 수준이시네요. 고맙습니다. 네. 네. 그 우리나라 저 자동차 중에는 저 LFP 채택하는 자동차는 없죠? 뭐 현대차나 이런 쪽에서 채택을 할 거라는 이제 계속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래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렌트리급들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들은 이제 폭스바겐이나 아니면 이런 쪽에서는 이미 폭스바겐 파워데이에서 LFP 배터리 하겠다라고 이미 얘기가 나왔고 뭐 사실은 전반적으로 채용을 하려는 계획이죠. 왜냐하면 배터리 자동차 내에서도 카테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엔트리급에서는 이제 LFP를 이제 쓰는 거고 중간 단계 볼륨 단계 그다음에 프리미엄급 다 나눠져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럼 같은 예를 들면 제네시스 뭐 새로 나온 GV60이라고 하더라도 네네네네. 이 친구도 LG 거 쓰는
저 프리미엄 모델이 있고 네네. 그다음에 조금 저렴한 모델은 LFP 쓰고 뭐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GV 시리즈에서 일 수도 있고 아니면 GV보다는 이제 나중에 아이오닉 내에서 될 수. 왜냐면 그쪽도 이제 레인지가 있고 지금 최근에 보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 EGMP 이외에 다른 플랫폼을 이제 좀 연구를 하겠다라는 이제 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다른 플랫폼이 될 수도 있고요. 좀 네네네. 저가형 플랫폼에서는 쓸 수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볼륨 자동차라는 것이 사실은 양이 많다라는 건데 네. 그게 이제 멀리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도심에서 이제 주행하는 거리 내에서 400km가 네. 뭐 충분히 뭐 어포더블한 레인지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쪽으로 가는 자동차. 뭐, 사실 뭐 우리나라 안에서는 400km 뭐. 부산까지 가는 거죠. 서울에서 네. 부산. 중간에 뭐 한번 이제 휴게소 들리셔서 그쵸, 우동 먹으면서 뭐 우동도 필요하면. 한번 드실 네. 거니까 네. 그 사이에 뭐 30분 정도에 80% 충전이 되면은 그렇죠. 큰 문제는 없을 수 네. 있으니까요. 네. 네. 아, 전기차 한번 혹시 지금 전기차 사세요? 아, 전기차를 내년에 좀 구매를 해볼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우리나라는 저기 보조금 같은 건 좀 되게 계획이 많이 좀 있나요? 이번에는 조금 이제 좀 여러 가지로 다변화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근데 차 쪽을 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 네네, 네, 전반적인 그걸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데 네네네. 전반적으로 근데 보조금은 네. 조금씩 줄어가는 추세가 되겠죠. 아, 결과적으로 워낙 좀 대수가 늘어나니까 그렇고요. 이제 네. 배터리도 이제 배터리나 자동차도 이제 계속적으로 양산이 되면서 가격이 떨어질 테니까요. 네. 뭐 사세요, 근데 전기차? 전기차 사고 싶으면 이제 테슬라를 사고 싶은 것도 있고 테슬라. 또 저는 현대차 그룹이기 때문에 현대차에서 나오는 제네시스 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차가 잘 나와서 아. 이런 것들 타보고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타이칸 사세요. 타이칸. 타이칸이요? 네. 좀 가격이 아유 너무 멋있더라고요. 타이칸은 사실 타이칸이나 이제 사실 딱 봤을 때 멋있는 건 아우디나 이런 차들도 굉장히 아우디? 멋있더라고요. 네네. 아우디는 뭐예요? 이트론? 이트론. 네네. 아 이트론. 예전에 그 이제 뭐 어벤져스 나왔을 때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죠. 멋있어요 이트론. 네, 저는 현대차의 그 제네시스 GV80. GV80? 네. 80 아닌가요? GV80도 전기차 나오죠? 네. 지금은 아직 안 나올 거고. 지금은 아직 안 나올 거고. 60이 이제 나올 거고. 60이 네네네. 나오고. 네. 너무 멋있어가지고. 아유. 참 그거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네. 우리 ETF 하다가 보니까 네네네네. 최근에 CATL도 네네네. 그 테슬라처럼 주가가 네네. 아까 뭐 700에서 한 560인가 이렇게 확 빠졌더라고요. 네네네. 그 혹시 무슨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정확히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정확히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네, 그 네, 네. 오늘 왜 빠졌는지 뭐 여러 가지가 뭐 얘기들이 있었긴 한데 네. 아주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 있는 얘기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네네. 그 에너지 솔루션 그 상장하잖아요. 네네네네. 거기 시총은 대략 한 70조쯤 보세요? 아니면 더 지금 상단이면 70조인데 그날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뭐 저희는 이제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그거 저 공모하면 청약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청약을 받으시는 거 저는 뭐 충분히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 솔루션. 네네네. 그러면 LG 화학은 얼마나 빠질까요? 네, LG 화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는 뭐 이미 좀 많이 이제 그 언더슈팅하는 구간까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말씀하셨던 이제 본부장님께서도 네. 수급적인 부분을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체크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불확실성이 지금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수급 부분에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사실은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LG 화학에서도 2차전지 소재를 뭐 계속 할 거다 하는데 뭘 한다는 거예요? 2차전지 소재 이미 양극재 매출만 올해 1조가 넘고요. 네. 계속적으로 2025년까지 25만 톤 정도 키워 나갈 건데. LG 화학이.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그 분리막 관련돼서도 네. 사업을 이제 정리를 하고 있죠. 그 LG 전자가 하던 분리막 코팅 사업을 인수했고 네. 도레이랑 이제 JV를 통해서 이제 그 원단 관련된 사업들도 하겠고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LG 화학이 올해 그 화학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4조가 나왔습니다. 네. 글로벌 화학 업체 중에 거의 탑 수준으로 나왔거든요. 아, 네네네. 네. 내년에 화학 업황이 올해보다 썩 좋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저희는 2.5조에 3조 정도는 이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에비타가 근 4조 가까이 나옵니다. 이 4조를 과연 어디다 쓸까? 지금 화학 쪽에 큰 투자는 올해 다 끝났거든요. 네. 여수 ENCC를 지었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네. 첨단 소재나 이런 사업부에 충분히 쓸 수 있는 리소스가 내부적으로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뭐 충분히 회사가 포텐셜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보면은 이제 재밌는 게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목표치를
높였지만 네. 도요타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전기차 쪽에 좀 보수적이었었는데 이쪽에 대해서 갑자기 좀 적극적으로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전기차 시장이 계속적으로 서프라이즈가 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소재에 대한 수요는 그만큼 더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충분히 이제 소재 사업을 키울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아마도 주가는 이제 그 상장 기점이나 이런 것들에서 좀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 좀 마무리될 필요는 좀 있어 보입니다. LG화학은 만드는 걸 다 LG 에너지 솔루션에 넣어요? 아니면 전 세계 다른 배터리 회사들로 다? 지금은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넣고 있고요. 네. 지금 그래서 저희가 몇 번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이제 실적 컨퍼런스 콜이나 이런 데 많이 여쭤봤지만 그 이제 제 3자 매출을 하기 위해서 네. 상당히 부단히 노력 중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 요 정도 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그리고 LG 화학의 뭐 소재 관련된 이야기까지 쭉 나눠봤는데 네. 아마 배터리 관련된 투자하시는 분들 혹은 계획하신 분들께 도움이 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배터리 쪽은 안 하시죠? 배터리요? 네, 정상적으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사실 네. 그 2차전지 배터리에 대해서 네. 뭐 우리 회사만큼 일찍 공부한 곳은 없어요. 아, 사실. 그렇습니까? 네. 2차전지 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LNF나 네. 이런 주식이 한번 엄청 올랐죠. 엄청 올랐던 네. 게 2009년, 10년, 11년. 네. 예, 그때 이제 1차 상승이 크게 있었고 2012년부터 16년까지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회사들 다 적자나면서 죽으려고 네. 하다가 네. 뭐 전환사채나 이런 걸로 연명하다가 네. 2017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수익이 나왔는데 지금은 모두가 2차 전지, 2차 전지 하고 있을 때라서 네. 주식 측면에서 좀 먹을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약간 무관심한 거예요. 여기서 그럼 제가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제 질문에 잘 대답을 안 해주시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워낙 네. 대답을 잘해주셨기 때문에 네. 이분이 쓰신 책 한번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불을 위한 기회, 에너지 전환과 모빌리티 투자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우리 강동지 애널리스트하고 아마 장문수 네, 저희 자동차 담당하신 분이에요. 네, 두 분이 이제 같이 공조를 하신 것 같은데, 뭐 모빌리티, 뭐 미래 하여튼 가장 큰 산업 중에 하나죠. 이 모빌리티 네네네. 쪽에 에너지 플랫폼이 가져올 새로운 경제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에너지 이 기회를 잡는 자가 불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아마 책을 쓰신 것 같습니다. 이 배터리 혹은 뭐 전기차 관련해서는 뭐 이 책 하나면 다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네. 이제 전기차나 배터리를 약간 에너지 산업 관점에서 좀 본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기에는 저희가 보기에는 좀 좋지 않을까. 왜 에너지 전환 핵심이 에너지 전환 얘기를 하면서 왜 배터리 얘기를 하는가. 그런 부분. 그다음에 자동차가 단순히 자동차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테슬라가 그런 포텐셜을 보여주고 있지만 네. 그것이 하나의 에너지 이 저장 장치로서 에너지 이게 전력 시스템이나 이런 쪽에서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이고 네. 사업 계획이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책 혹시 배터리 산업 관련된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좀 궁금한 게 있는 분들은 이런 책도 한번 보셔도 좋겠다. 사신도 좋지만 부담되신 그냥 서점에 가서 쭉 서서 읽으시고 나오셔도 아, 뭐, 네. 사주시면 더 좋고요. 아니요. 16,500원이에요. 네. 네. 16,500원이면 뭐 예스24나 이런 데 하면 10% 할인돼서 네. 하니까 네. 아우. 하긴 뭐 한 주식 하나 네. 사갖고 15,000원 오른다 생각하면 되지 뭐. 예. 사서 읽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현대차증권의 우리 강동진 연구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앞으로도 종종 우리 3프로 TV에서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상도 아주 그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입어주신 것 같은데. 아, 뭐 꼭 그런 건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크리스마스 저녁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 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두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